스포키다리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나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은 뉴스의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분노의 표출, 그리고 평화의 시위에서 치솟는 분노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상황들 많이 보실 겁니다. 어렵게 문을 열어서 이제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게 되었고 또한 통행금지가 시작이 되는 주도 또 도시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한국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미국의 법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결론을 따로 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면서 혹시 Qualified Immunity라는 그런 법을 들어보셨나요? Qualified Immunity. 네, 이 내용은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는 오랜 동안에 헌법으로 권리가 보장된 하나의 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이 사실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제한적인 면책 특권은 미국에서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조건 하에 부여되는 법적인 면책이다 라는 게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한적인 면책 특권이라는 이 내용은 미국에서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면책 특권을 주고 그 조건 하에 부여되는 법적인 면책 특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자, 이 법 조항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정 면책 특권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면요. 이거는 법 조항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행한 제한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헌법적으로 또는 법률적 근거 하에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은 책임을 면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 내용 상당히 애매하지 않나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도 해마다 그리고 법계 쪽에서도 상당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애매한 판결을 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법 조항을 수정해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관점에서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 어제 뉴스에서는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지하 벙커로 1시간 정도를 잠시 도피를 했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미국의 14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40개 도시 이상이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통행금지를 내린 행위는 1968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 60년 만에 그렇죠? 5, 60만의 처음이라는 소리죠. 미국의 역사상으로도요. 그리고 또한 뉴스에서는 시위 배후에 시위 배우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티파라고 해서 주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안티파가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티파가 주동을 하는 하에 현재의 이러한 모습이 과도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모든 것을 추적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정치적인 의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들의 분란을 더 일으키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라고 애틀랜타 시장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중에서는 현재 확인된 것만 26곳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 그리고 미국인들, 특히 경제 제재가 좀 풀리는 듯해서 어렵게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불구하고 스트릿에 있는 상점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몇몇 곳은 피해를 받고 있고 모든 프로퍼티를 로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가 자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큰 문제의 상황에 또 경찰관이 던진 최루탄으로 콧물을 흘리면서 근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 눈물 콧물 나오고 또한 구호를 외치면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굉장한 큰 문제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왜 우리가 우려하는 시위와 그 외에 분노의 표출이 발생을 할까요? 과연 여러 민족의 여러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또한 공무원들의 과도한 집행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린 Qualified Immunity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 면책특권, 서부시대의 보안관으로 하여금 모든 권리를 주던 미국,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그럼으로써 발생한 각각의 나라마다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이 다른 미국, 그럼으로써 잔재하고 깊숙이 뿌려져 있는 깊숙한 내면 속에서의 문제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한테 주어지고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받는지에 따른 Qualified Immunity라는 제도.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점이나 시위, 이러한 폭동, 이런 내용들은 결과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판결에 따라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재판 판결이나 형의 집행에 있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불만의 표출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상황의 사건, 그 사람이 외치면서 숨을 못 쉰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분 동안에 듣지도 않고 행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분노의 표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외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푸시를 하고서 있었던 그 경찰관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Qualified Immunity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답답함,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 이러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뉴스를 보고 영상들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소식과 또 그에 따르는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 생각하시는 부분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적인 부분,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서 나온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생각의 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면책권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관해서 정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한 주관적인 생각에서의 공무원 면책권이 주어져 있는 법조항,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장시간 동안에 침체되어 있었던 감정에 대한 표출이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도자로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여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고 정의화되고 정당화되어 있는 모습으로서의 행정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저하고 깊이 있게 한번에 이번 기회에는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이민 역사, 한인 이민 역사들이 짧았을 때에는 걱정과 근심만 가지고 사셨지만 이제는 주류사회에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다른 분들과 또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과의 대화가 있을 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거리가 계속되어질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하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꼭 신경 쓰시고 외출하시면서도 주변 상황을 꼭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하시면서 다니실 수 있는 우리 한인분들, 뉴욕 키다리쌤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